이렇게. 아, 근데 일단 이번 판 상대는 트패네요. 트패 상대로 한번 간단하게 깔끔하게 라인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트패 람머스라서 걔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자르반이랑 또 키아나 조합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6레벨 이후에 자르반 궁으로 가둬놓고 키아나 궁 쓰면 막말로 5명 가두면 키아나도 5명 궁 맞추는 거야. 일단 트패 상대로 2렙 때까지는 뭐, 아 이건 트패든 아니든 무조건 2렙 때까지는 반반 파밍 해야 되고, CS면 받아 먹어야 되고, 반반이 뭐야. 2렙 때부터 깔짝깔짝 되다가 3렙 때 한번 딜교 해볼게요. 2렙 때 근데 피 조금만 까놔도 3렙 때 킬각 바로 나와가지고 일단 2렙 찍었네요. 견제 한번. 이게 근데 견제 데미지도 생각보다 세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 트패분이 키아나를 많이 상대해보신 분이면은 상대 잘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일단 3레벨 먼저 찍자. 어차피 3레벨 찍어야 뭘 하던 말든 하니까. 견제도 그냥 많이 안 할게요. 마나 아깝다. 트패가 거리도 잘 와, 위험했다. 아이고, 이거 합이 안 맞았는데? 할 수 있나? 아깝다. 아, 근데 이거 얘가 피 계속 채운다. 포션 계속 먹는데? 포션 안 먹으면은 피 조금만 달아있어도 킬각 보겠는데. 아깝다. 일단 뭐 람머스 도플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돼. 어차피 트패 대 키아나는 키아나가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 이거 거리 주지 말걸. 아, 이거 경험치가 같이 먹어졌나보다. 레벨업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4레벨 찍자마자 킬각 볼게요. 잡았죠? 아, 아깝다. 아, 이거 씨, 이거 안 터졌어. 좀만 천천히. 집 갔다 올려나? 이거 안 닿네. 집 갔다 올 수 있으려나? 저거 테리라 나 피가 너무 없는데. 아, 저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이번 턴에 제가 무조건 잡으려고 한 게 방금 못 잡으면 저런 식으로 텔러 와가지고. 나이스. 아니, 나이스가 아닌데? 근데 이거 한번 죽어도 라인전이 불리한 건 아니라 좀만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부터라도 좀만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 트패 플래시도 맞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라인이 상황이 다 안 좋아서 진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터졌네. 바텀이 좀 심하게 망했다. 아, 이거 닌탑 사왔는데? 이러면은 힘들겠다. 아, 아깝다. 저거 시간의 공 물약 아니었으면 잡았을 텐데. 내가 이걸 못 맞춘다고?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깔끔한 마무리. 아, 이거 스킬 못 맞춰가지고 살짝 당황했다. 다행이다. 아이, 괜찮아요. 키 정도 못 맞춰도 돼. 어차피 마무리 할 수 있었어. 추노에서. 이거 오늘 키아나 첫 판이라서 손이 잘 안 풀린 것 같아. 집중도 안 되고. 이번 판 손 풀고 다음 판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는 닌탑 안 사왔으면 잡았겠죠. 아까 저쪽에서 잡았겠죠. 이쪽에서 애초에. 그니까 티페가 어려운 챔프는 아닌데 저런 식으로 닌탑 사오니까 너무 거슬린다. 이거 할만한데? 나이스. 이거 잡았죠.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선정 봐라? 이게 자르반 궁에 막혀가지고 벽에 안 닿았는데? 트패가 스턴이 안 걸렸는데? 이 자르반 그 궁까지 이렇게 싹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터졌네. 형, 일단 톱라이던 검 사오자. 나도 급하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좀만 천천히 해보자. 일단 이 친구 불로 먹고 왔네요. 람머스 왜 이렇게 갱을 좋아해? 막 갱갱갱 다니는데 그냥? 갱 다음 갱이고 갱 다음 갱이야. 지금 딱 바텀 로밍 가면 딱 그림 이쁠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다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냐? 탑이고 바텀이고 다 난리 났어. 잘 가고. 데미지 엄청 세죠? 이거 그냥 무조건 원콤이야. 거리 주면 상대가 닌탑에 루비 수정이어도 거리만 주면 원콤 충분히 나. 그렇죠, 데미지 엄청 세죠?
그냥 거리 주면은 거리를 줘? 킬각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데미지가 세가지고. 이제 기동신 가가지고 슬슬 로밍 다녀줄게요. 어차피 미드는 끝났어. 미드 이 정도 압박해놓고 방금도 솔킬 한 번에 성장 차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라인만 먹고 로밍 다니면 돼요. 방금 놀랍게도 궁을 안 맞췄는데도 데미지가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아나가 어려워서 그렇지 쓸 줄만 알면은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딜 같은 게 감당이 안 돼. 상대가 예측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스. 이거 돼지 큐 데미지 보셨어요 방금? 돼지 큐가 추가 데미지, 그러니까 50% 이하일 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세게 들어갑니다. 이거 바텀 한번 뛰면 다 잡을 수 있겠는데? 나이스, 소나 잘했다. 다 잡을 만한데? 마무리하고 이것까지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일반 게임에서만 써봤는데 그럴 필요 없이 조금만 쓸줄 아시면 랭크에서도 지금 딱 다루기 좋은 타이밍 같아요. 아직 키아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사람들이 대처도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너프 먹을 일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미지가 세긴 한데 난이도도 높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애매한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에 너프하기가 조금 애매한 챔프야 이거는. 그래서 쓰실 수 있을 때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우모 사자. 이거 특패 가는 데인데 벌써 갔다. 아이고 저걸 못 피했네. 일단 바텀 살짝 띄워줄게요. 근데 저는 큐 다음에 2선마 합니다. 미드 할 때는 정글은 큐 다음 W 선마가 나은 것 같은데 전 미드는 개인적으로 E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 데미지 엄청 세죠? 이거 그냥 점화까지 걸고 깔끔하게 잡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키아나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데미지를 가진 암살자가 뛰어다니는데 어떤 챔프가 이걸 막아? 진짜 어떻게 보면 딱 탈론? 이렇게 잘 컸을 땐또 탈론보다도 막기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대처가 안 되니까. 탈론도 뭐 비슷하긴 한데 탈론 적어도 어떤 챔프인지 요즘 파악이 되잖아요. 얘는 상대가 파악도 못해. 네, 카이나 이 키아나 EQ 쓰면은 Q가 그 E를 쓰는 대상한테 날아갑니다. 타겟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타겟팅은 되는데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피할 수는 있어. 이 선마랑 W 선마 저는 근데 크게 차이 못 느끼겠는데, 그러니까 평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칠 일이 있을 땐 개인적으로 W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순 암살 면에서는 저는 이 선마가 낫다고 보거든요. 단순 암살만 따졌을 때. 아깝다. 아, 이거 초식에도 빼고 배리어도 뺐다 그래도. 아, 이거 궁으로 마무리해야 했는데 아깝다. 이거 너네가 미드 가. 이거 내가 이제 바텀 쭉쭉 밀게. 투패도 바텀 오지. 그치, 그치. 투패 거기 있으면 안될 텐데. 어? 투패님! 그건 아니죠. 에이, 거기 계시면 저한테 죽죠. 키아나 이속도 빠른데, 요 무기고 뜨면은. 아니,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저 친구는 이제 이번 판에 키아나 한번 만나고 나면은, 아, 아까 이렇게 입이 험해. 키아나 한번 만나고 나가지고, 단판부터 키아나 배날지도 몰라, 저런 친구들은. 이제 키아나 배나거나, 아니면 단판부터 이제 키아나 만나면 살인다. 저 친구한테 일단 키아나가 얼마나 무서운 챔프인지 제대로 알려줬죠, 대패한테. 그리고 이게 반피 이하에서는 무조건 돼지 큐가 땅 큐가 제일 세가지고 항상 콤보 시작할 때만 물이나 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돼지 뺏어서 빠르게 콤보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지? 나 방금 뭘 실수한 거야? 내 궁을 벽에 못 닿게 밀었나? 어씨 이거 살짝 뇌절했네. 항상 키아나 할때 항상 1겜에서 손을 풀고 시작했는데 오늘 아예 랭크로 첫 판을 시작해서 아직 키아나가 완전히 적응이 안 돼서 그래. 그래도 초반에 좀 힘들었던 거를 생각을 해도 지금 잘 풀려가지고 이거 할 만한데?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아니 소나는 왜 자꾸 저기서 맞아? 여기가 와드였구나. 나 이거 알고 있을 텐데 상대가.
궁 10초 궁 5초 이거 자대반이랑 한번 한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르반 키아나지. 그냥 이번 지금 이 한 방에 끝났죠 그냥 정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정글분과 자르반과 듀오 하시면은 이런 장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키아나 자르반으로 말 안 되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한타 때 정말 자르반 키아나 둘이서 게임을 다 터트리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방금처럼 충분히 나와. 이게 절대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니에요. 정말 자르반이 조금만 가두면은 키아나는 거기다 궁만 쓰면 돼가지고 이게 꼭 궁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적까지 싹 묻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선 티아멧 다음 방관트리 타고 있습니다. 항상 일라오이는 내가 못 잡을 것 같은데 미드 쪽으로 가가지고 시비를 한번 봐볼까? 이거 스틸? 얌. 맛있어. 데미지 보이십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데미지는. P 50% 이하일 때 Q, 이거, 벽 Q가 데미지 방금 800 뜬 거 보셨죠? 저 정도 데미지가 나와.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전멸론 들어오지 말걸. 11일 마무리가. 아 이거 궁 잘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 방금 제가 이거 WQ가 있는 줄 알았어. QWQ가 장전돼 있는 줄 알았어. 아 좀 아쉽네. 너무 급했다 방금 건. 이게 궁은 잘 들어가는데 딜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방금은. 까비. 네 맞아요. 몸은 좀 약한 편이라서 몸 약하다는 건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암살자다 보니까 절대 탱탱한 편은 아니라서 챔프가 절대 한번 잘못 빨려 들어가면 방금처럼 이렇게 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 안 나오게 하려면 방금 저처럼 좀 내절하는 장면은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은 그냥 제가 궁 쓰고 천천히 했어도 되는데 좀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괜히 플래시까지 쓰고 너무 급했어. 일단 바위계 챙기고 어차피 밤끝에다가 초식에도 나왔으니까 이번 턴에는 그래도 한번 잘못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미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센 것 같아. 이게 딜이지. 근데 궁쿨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100초, 80초, 60초라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아 근데 상대 바텀 억울하겠다. 라인전 다 털고 올라왔는데 지금 위에서 키아나 때문에 망했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그냥 우리는 깡싸움 건 다음에 깡싸움 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한타 이기고 바론 챙겨서 게임 끝내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런 식으로는 게임이 진전이 안 보인다. 이거 해볼까? 아이고 이거 괜찮으려나? 이거 아마 딜이 부족할 거야, 들어가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건 죽었다. 이거 먼저 잘리면 안 좋은데. 먼저 잘리면은, 키아나가 이게, 그니까 팀이, 딜을 넣어줄 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생각보다. 바로 가려나? 근데 이 친구들 바론 버스티딜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가지고 쳤는데? 이거 쳤어. 특패 쳤어. 골카 소리 났어. 근데 얘네 속도 느려가지고 괜찮거든요? 이거 바로 뛰자 할만해. 아 이게 아니 근데 소나 공 한 명도 안 맞았는데? 소나 상태가 아까부터 너무 안 좋다. 왜 저러지? 실화야? 아니 저렇게 다 뭉쳐있는데 한 명을 못 맞춘다고? 너무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가행까진 뽑았네요. 이거 나 스펠 있을 때 한번 한타 해볼래? 이번 이거 지금 턴에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세 잡아서 한번 한타 이기고 바론 싹 빼고 해야 될 것 같아.
가자. 일단 이거 잡고 터지죠. 이거 잡아야 돼. 아깝다. 테페 높을. 일단 이거 궁 쓰고 한 턴 빼야 될 것 같은데? 한 턴 빼자. 아이고, 뒤쪽 라인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됐네. 아칼리가 딜이 부족해가지고. 게임이 답답하구만. 이거라도 내가 마무리해주고. 궁 없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키아나가 이런 탱커를 못 잡아가지고 일라오이나 람머스 같은 저렇게 잘 커버리면 우리 팀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계속 시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뭐 시도 안 하면 어차피 게임이 답이 없어. 그냥 이런 거 걸어야 돼. 어차피 안 될 거면. 일단 12를 마무리하고. 제가 무조건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네. 와. 이거 그나마 저거 없이 싸운 거였네? 특패가 없이 싸웠는데도 이 정도야? 뭐 그래도 지긴 했는데. 나쁘진 않네, 확실히. 키아나 챔프가. 랭크에서 못 쓸 챔프가 절대 아니다. 막템은. 그냥 이거 히드라로 올려줄게요. 히드라가 나을 것 같아. 히드라에다가 이거 영약 하나 먹자. 뭐지? 궁쿨이 100초 고정인 것 같은데요? 레벨당 쿨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게 고정이네. 아까부터 계속 80초에서 멈춰있네. 쿨감 20%인데. 딱 100초 고정인가 보다. 소나야. 바론 한번 불만. 왜 이렇게 빨라? 뭐라도 해보려 했더니. 딜이 아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그렇게 세게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공이. 이거 일라오이 잡을 방법도 없다. 아쉽지만 이거는 졌네요. 까비 까비. 아깝다. 아 죽기 싫어. 지지.